안녕하세요. 지영쌤입니다. 와. 오늘은 7월을 맞이해서 다들 휴가 많이 가시죠? 휴가 기분을 좀 내보려고 뚝섬 한강공원에 소풍 나왔어요. 오늘 지영쌤의 주제는 국악인과 인터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제 옆에 계시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금 연주자 김지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현이고요. 유튜브에서는 대금이 누나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금이 누나! 지현 씨랑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1위 최초 예술 지원 사업이에요. 두 번째, 1위 청춘 마이크 사업이에요. 세 번째, 1위 예술 작품 지원 사업. 네 번째, 1위 지현 씨가 이미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에요.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에 전문 예술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현 씨한테. 이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1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하고 있어요. 보통 공고문은 10월, 9월에서 10월 정도에 나고요. 시험은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서류 접수를 받고 있어요. 시험을 보는 방법은 1차 서류 접수를 한 다음에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하시면 2차로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실기는 그러면은 어떤 걸 보아야 되나요? 장구, 장단.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필요한 장구, 장단이랑 사물놀이에 쓰이는 장구 연주를 위한 장단. 이렇게 두 가지 장단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소금 단소 중에 택 1을 하셔서 시험 공목도 나와요. 나온 공목을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민요를 부르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노래 장단 있죠. 장단을 같이 치면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 시험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거는 전공 상관없이 다 공통으로 보는 건가요? 네, 전공 상관없이 학교 예술 강사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봐야 하는 시험입니다. 또 다른 시험도 있죠, 더. 네, 면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악 이론에 대한 시험도 있고요. 모의 수업이 있습니다. 와, 제일 힘든 게 모의 수업인데 내가 진짜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심사위원들 앞에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와,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네. 시험 볼 것도 많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대 또 보험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3대 보험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3대 보험은 건강보험을 뺀 3대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국악 전공하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도 많은데 꼭 이 사업은 꼭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래도 경력이 있으면 1년마다 재계약이거든요. 한번 하면은 이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그 다음에 계속 다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조금 있는 거죠. 안전하게 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안전한 것도 있고 저희가 프리랜서인 경우에 고정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의 고정 수입이 되기 때문에 국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 3대 보험이고 사회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최초 예술인 지원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과는 중복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지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1위 창작 지원금이라는 사업이에요.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들어가셔서 나 예술인이야 라는 활동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이런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근데 아마 지현 씨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창작 지원을. 지원금, 네, 저희가 3대 보험이 되어 있어서 아마 창작 지원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올해 초에 신청서를 열심히 써서 됐어요.
저는 하고 싶었으나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지원 사업 총 5가지예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관계부처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현 씨 오늘 어떠셨어요? 같이 얘기 나눠보니까. 제가 몰랐던 사업도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네. 잔디밭에 앉아서 돗자리 깔고 이렇게 촬영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좋네요. 이제부터 한강라면과 치킨을 먹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의 지영스는 여기까지. 안녕.